네, 한국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예선에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 우상혁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5분에 높이뛰기 예선에 출전합니다. 우상혁 선수가 31명의 참가 선수 중에 12위 안에 들면 오는 11일 새벽 2시에 시작하는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난 도쿄대회에서 4위를 기록했던 우상혁 선수는 파리 예선 시상대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